치안과 관련된 투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화학 업종들은 개별 주가들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정유업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건 SDI에게는 상당히 호재라고 우리가.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그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친환경 관련 산업에 이제 어떤 좋은 뉴스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들을 이제 증권가에서도 가지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던데 네네. 근데 또 여기에 그 시진핑 주석까지도 참석을 하기로 예, 참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예, 증권가 이야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진핑 주석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정책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무게감을 갖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이제 탄소 감축이라는 것이 돌릴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좀 더 굳어지는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저탄소 경제로 가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후 협약을 계기로 해서 그 미국과 중국 간에 뭐랄까 약간 갈등이 높아졌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봉합될까, 그게 이제 완만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 사실 기후 협약을 통해서 기후 협약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굉장히 서먹해진 관계가 조금은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까지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 회의가 아닌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이번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시진핑 주석이 처음 얼굴을 맞습니다.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미중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보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고요. 2등이 미국입니다. 아.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캐리특사가 갔다 왔을 때도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미국 그 캐리특사 갔을 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은 얻은 게 별로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국이 이제 탄소를 이제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서로를 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정상 간에 어떠한 이제 협의를 하느냐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낳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두 정상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여기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좀 도출이 되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좀 안정적인 관계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두 정상 간에 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해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라 그러죠?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말이 있듯이 일단은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좋은 지금 그렇자도 세계 경제도 힘들고 지금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하여튼 뭐 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일단은 뭐니 해도 친환경 관련된 투자는 불간의 결과가 어떻게 좀 잘 나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든지 어떤 방향이라도 친환과 관련된 투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방향성은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우리가 친환경 하면은 이게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일단 뭐 가장 먼저 태양광이 떠오르는 거는 맞는데 이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IPCC에서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지금 탄소 배출의 45% 정도를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는 이제 넷 제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쪽에서는 줄여서 이 합산을 했을 때 순 제로를 만들어야지만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1.5도씨 이상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대처 방안이 나왔고요. 지금 각국이 그래서 작년부터 2050년을 기준으로 이제 넷제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범위가 그래서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기존의 화석 에너지, 석탄이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태우는 것, 태워서 발전을 해서 또는 이것들을 통해서 원유를 가지고 휘발유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가고 이런 것들을 전기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탄소를 줄이는 수단이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서 이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는 탄소들 이런 것까지 또 나아가서는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탄소 포집 같은 방법들까지도 거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탄소를 줄이자는 방향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서 사실은 뭐랄까 좀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런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탄소 포집이나 이런 것들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댓글창에서도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전기차도 친환경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전기차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 이동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제 여러 가지 황화물이나 이런 이제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중요한데 좀 핵심적인 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자체를 깨끗한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원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탈탄소화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로 이제 전기를 만들더라도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탄소 포집을 통해서 제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최근에는 연구를 좀 더 이제 강화해야 되는 방향까지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향, 친환경 이런 쪽으로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도 일종의 그린 레이블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논의가 좀 더 진행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가스, 우리가 천연가스는 이제 사실은 그 화석 에너지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스가 가진 잠재력이 이제 수소와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스 플러스 이제 CCUS, 탄소 포집을 함께하는 이런 방향까지도 좀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태양광과 풍력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씩 수소를 만들기 위한 가스 이런 것들까지 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은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왔던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풍력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면 되게 좀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다 말씀하신 이 관련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댓글창 보니까 물려서 아주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요즘에 태양광 관련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OCI라던가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쪽인데, 이런 쪽 종목들을 크게 물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풍력 쪽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태양광 쪽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올해 이제 180기가 정도 설치되는 것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이 이제 130기가 약간 넘는 정도였거든요. 180기가라고 하면 이제 쉽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원전이 한 기가 1.6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는 원전 기준으로 한 100개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은 200기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체감하는 것보다 글로벌하게 태양광 설치량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태양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 자체가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기존에 뭐 작년 하반기에는 6불 언더로 빠졌다가 최근에 17불 이상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두 배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OCI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태양광 셀과 모듈을 만듭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이제 지붕에 보시면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드는 업체가 이제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이제 원가가 올라온다라는 부분에서 상반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솔루션은 때마침 이제 비즈니스를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자기네 패널을 그냥 발전소한테 팔기만 하다가 이제는 자기네 패널을 가지고 직접 발전소를 만듭니다. 직접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이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좀 전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뭐 기존의 화학 사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하반기에 가면 이제 태양광 쪽에서 실적이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주가가 뭐 지금 뭐 견조한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사업까지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얘기하면은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과거서부터 태양광 하면은. 근데 지금 이게 쇼티지가 나고 있다. 네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광 올해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태양광 업체, 글로벌 폴리실리콘 업체 중에 상장 업체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이제 다초에서 실적 발표했었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글로벌하게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탈탈 털어도 한 150에서 160기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양광 설치량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올해 좀 강하게 보는 데는 180기가 또는 그 이상도 보는 이제 전망기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급량은 160기가 정도인데 수요가 180기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자체의 시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인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신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장이 이제 중국의 내몽골 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이슬람 이제 위구르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에 또 폴리실리콘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40%가 그 신장 지역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신장산 제품 뭐 면화라든지 이미 토마토 같은 것들은 수입 금지를 했는데 신장산 이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덜 써라 최소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장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폴리실리콘 시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신장 지역이 전 세계에서 폴리실리콘 원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왜냐면 신장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광용으로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위해 석탄을 많이 뗍니다.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낮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쪽을 쓰지 않고 신장 이외의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찾다 보니까 더 비싼 폴리실리콘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신장 이외를 좀 이제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서 중국 이외의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OCI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바커라는 회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한테 폴리실리콘을 좀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 신장 관련된 인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좀 견조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OCI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글로벌한 위치가 좀 더 높아지는 예를 들어서 좀 더 증설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한국 공장을 추가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량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OCI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이 가격 상승 그러니까 그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될수록 사실은 이 쇼티지 현상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장 쪽 위구르 쪽에 그 폴리실리콘을 네네. 그 수입 허가라든가 이런 게 안 내려지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양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태양광 협회가 있고요. 태양광 협회에서 태양광 업체들한테 중국의 신장산 폴리실리콘이 들어간 태양광 제품을 쓰지 마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이제 발전 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전 같은 그런 업자들이 이제 보통 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태양광 제품의 최종 소유자인데, 그런 업체들이 태양광 패널을 주로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삽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한테도 야 너네들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마 이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어떤 뭘까 갈등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갈등이 그 가운데 있는 게 그 인권 문제인데, 또 인권 문제라는 것이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단 공급 부족 현상은 지금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태양광에 대한 이 시장의 확장성,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태양광 시장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180기가, 작년 대비 시장 자체가 40기가. 근데 여기서 네. 1기가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전 네. 가끔 그 수치를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원전이 1.6기가 정도 됩니다. 원전 하나가?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한 태양광 설치 수요가 180기가 된다는 얘기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신규 원전이 한 기 들어오는 그 사이즈의 한 100배 이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원전 100개가 1년에 만들어내는 양을 태양광으로 만들어내는 시설을 그 한다. 그 정도의 캐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태양광은 이제 태양이 떠 있을 때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전보다 낮기 때문에 그 생산에는 이제 전력 자체는 그보다는 뭐 한 5분의 1 정도 수준,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그 태양광 발전기의 양이 한 100개 이상이 된다. 원전 100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비교되면서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도 쇼티지, 그 미중 갈등 때문에 네네. 현상이 벌어진 데다가 시장은 자꾸 커지니까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신장 쪽에 지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한 수급상의 지금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생산 원가,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거죠. 예. 거기 많이 짓는다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자, 그러면 이 태양광 이 공급 부족, 이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현재 기업이라고 하면 얘기하신 대로 OCI라고 이해하면 예. 될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OCI가 중국 이외에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OCI가 지금 메인 공장이 사실은 군산에 공장이 있었었는데 작년에 모두 이제 셧다운 했죠. 워낙 이제 폴리실리콘이 많이 내려가서 적자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공장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느 업체랑 견주어도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좀 더 실적이 좋아지긴 할 건데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신장에 있는 걸 쓰지 말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신장 이외에 폴리실리콘을 가동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 또 우리나라 군산 공장이 아직까지 기계들이 설비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면 군산 공장을 좀 돌려도 영업이익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문이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면은 군산 공장도 일부분은 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OCI에 이제 관심이 생겼으니까 투자의 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어떤 OCI의 성장 예, 일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OCI가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사실 6만 원일 때부터 OCI에 대해서 그 신장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고, 향후를 전망을 해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당분간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CI가 이제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글로벌하게 이제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중장기 성장에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OCI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실트론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물량이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한 5,000톤 정도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태양광용 이제 폴리실리콘 3만 톤, 그 다음에 3만 톤에 비하면 반도체용 5천 톤이 사실 많진 않아 보이지만 그 반도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용 폴리실리콘보다 가격이 뭐 태양광 폴리실리콘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40~50% 정도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에 기여하는 바는 그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한국 공장까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OCI가 사실은 이제 단순히 과거처럼 이제 태양광용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용까지 늘어나면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인천 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기존에 이제 공장 부지를 개발을 해서 땅을 이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1조 이상의 이제 현금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들을 좀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OCI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돼 있는 밸류에이션인지 아니면 아직은 좀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아직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한국 공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 쪽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 반도체 쪽이나 이런 소재 쪽에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OCI가 지금 실트론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도 좀 많아질 뿐더러 그 다음에 글로벌 업체들한테 이제 반도체용으로 폴리실리콘을 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샘플을 보내고 트라이를 하고 있어서 그쪽 물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의 주가가 모든 것을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DCR이 그 인천 쪽에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나면 생기는 그 현금으로 어떤 미래 사업을 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기후 정상 회의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어떠한 합의나 어떠한 의견에 이렇게 그 가까워졌을 때 이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양 정상이 만났지만 쉽게 뭔가 큰 해결책이 당장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너무 이제 이렇게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너무 이제 가까워지는 것도 국내 업체들한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제 약간의 갈등 상황이 계속 남아있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 업체들한테는 일단은 아까 OCI 관점에서 보면은 신장 인권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아젠다인 이제 중국이, 중국도 어쨌든 넷제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구체적으로 탄소 감축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전반적으로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주들, 특히 태양광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네요. 일단 SK이노베이션 여기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 LG화학하고 합의된 이후에 그 다음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IT 상장 이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협상 결과가 사실은 SK에게 유리한 결과였다라는 평도 많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은 하긴 했는데 그 이상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네네. 일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업체들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혼자서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일단은 먼저는 좀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LG화학부터 주가가 좀 회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LG화학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센티먼트도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IT 상장을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SK LG화학에서 이제 물적 분할해서 SK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분 희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려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SKIT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물적 분할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SKIT 또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과거의 LG화학이랑 비교해 보면은 LG화학은 화학 사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학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LG화학이 이제 지금 거의 뭐 150기가 이상의 이제 캐파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많은 투자 비용을 충당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뭐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SK 이노베이션은 기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정유 업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부담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급하셨던 LG화학, 사실 이게 이제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대장주였죠. 예. 여기도 좀 약한 모습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은 이제 시장 상황하고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나 이런 쪽들이 썩 주가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이제 전기차 쪽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도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 자체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1분기 컨센서스가 기존에 한 8천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1조 이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쪽의 영업이익도 이제 다른 하우스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은 영업이익 올해 1분기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배터리 사업에서 나올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0억 이상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사업에서의 어떤 실적이 호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물론 이제 엘제너리 솔루션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희석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싸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실적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의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사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화학 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1분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LG화학을 탑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업체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근데 삼성 SDI도 좋게 보세요? 삼성 SDI는 뭐 시설 증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주가도 재미없고요. 네네. 예, 좀 이렇게 그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적 자체도, 실적 근데 올해가 사실 기점이 될 겁니다. 작년 대비 올해 실적 전망치는 성장률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30%로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올해서야 드디어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쪽 흑자전환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개선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DI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진 않지만,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지만, 이제 그 리비안 같은 전기차 쪽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넣기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거는 지금 SDI가 과연 향후에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안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게 2025년에 USMCA라는 것이 이제 지금 USMCA는 타결이 됐고, 2025년에 USMCA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의 조달을, 최대한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이제, 페이버를 주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유럽 업체들이 미국에, 차를 수출하고 싶으면은, 그 부품 조달을 최대한 미국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 이제 배터리로 적혀 있기 때문에 SDI가 향후에 미국의 어떤 그 배터리 사업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미국의 공장이 없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올해 정도에는 이제 그 미국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올해냐라고 보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2025년 USMCA가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2025년에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결정이 나고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그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좀 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발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걸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향으로 나가는 물량을 수주를 해서 그 수주를 바탕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올해가 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모멘텀이 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SDI 주가도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건 SDI에게는 상당히 호재라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기대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 아직 발표만 안 했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쨌든 삼성 SDI 그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답답해 하시던데 예, 조금 좋은 뉴스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화학 관련해가지고 이 섹터에서 뭐 GS도 있고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 화학 섹터에서 좀 실적이 괜찮아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네네. 근데 사실 이번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 분기 계속 그렇죠. 좋아야지 네. 이게 주가가 계속 가는 거니까. 어디를 좀 보고 계시는지. 사실 오늘도 보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 화학 업종들은 개별 주가들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뭐 금호석유라든지 이렇게 좋았었는데 저희는 이제 1분기 실적 관련돼서 이제 금호석유. 금호석유가 2분기까지 실적이 상반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반기가 더 좋아지겠느냐? 그건 아직 퀘스천 마크긴 한데 저희가 좀 금호석유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향후에 어떤 성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으로 좀 바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차입금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갚아졌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소년금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도 이제 향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거라는 이제 니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금호석유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GS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이제 특출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배당 쪽에 있어서는 국내 이제 제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 화학 업체 중에서는 가장 이제 정유화학 업체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이제 회사가 적자가 났음에도 주당 이제 1,900원에 이제 배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배당을 웬만하면 줄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자회사 실적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4만원 좀 넘기 때문에 거의 배당 수익률이 5%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뭐랄까 은행에 가는 것보다 GS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LG와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좋은데 화학 쪽에선 좋겠지만 태양광 쪽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랄까 좀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하반기를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도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화학 쪽이 좋은데 하반기에 되면은 얘네들이 기존의 사업, 패널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 이외에 패널로 이제 공장, 발전소 자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매각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하반기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하나 솔루션도 뭐 저희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들어가기 부담 없는 네, 룸이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선택해야 될 네. 돈 벌 수 있는 주식. 네. 그리고 네. 저희는 이제 SOIL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정제마진이라는 지표로 보면 SOIL이 썩 좋진 않거든요. 네. SOIL은 다른 이제 정유사랑 다르게 기존에 이제 고도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놓은 게 2018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PO하고 PP라는 제품을 작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PO하고 PP라는 제품이 지금 초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다른 정유사들은 안 좋을 때 이 회사는 PO하고 PP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윤활기후 같은 것들도 과거 대비 굉장히 체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지금 정유사인데 휘발유 팔아선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다른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번 걸 가지고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SOIL의 지금 대주주가 지금 사우디 아람코지 않습니까? 아람코에서 적극적으로 수소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IL도 최근에 보면은 연료전지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제 체력이 돌아오기 때문에 SOIL도 저희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사도 되는 밸류에이션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리고 좀 시간을 두고 주가 조정받을 때마다 사는 게 그러니까 매수 전략이 어떤 게 좋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지금 점진적으로 사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쪽의 실적은 안 좋지만 하나솔루션의 이제 주력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PVC랑 LDPE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2분기에도 1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태양광 쪽의 실적이 당장에 좀 부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화학 실적이 견조한 상황에서 태양광 실적이 올라오면서 모멘텀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좀 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주가 멀티플을 좀 더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의 지금 상방도 좀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샀어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합니까? 매도는 일단 뭐 태양광 시황이 뭐 꺾인다던가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한 4, 5년을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태양광 관련된 그 신규 사업에서 매출액이 한 7,500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내년에 1조가 넘어갈 거고 그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뭐 사실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좀 가시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주가가 좀 흔들릴 때마다 사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학 부분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 회사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네요. 일단은 화학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부들이 있는데 그 사업부들의 각각의 매출, 네. 그 각각의 향후 매출 전망 네.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화학 섹터가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게 그 업종이 화학 업종이지만 하는 사업과 아이템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리포트를 쓰시기 때문에 그 리포트들을 좀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자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잘 참고하셔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뵐게요. 네.